오늘도 술 한 잔 속에 그동안 있었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눕니다. 사실 가족들 중에 이런 직업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. 근데 가족 간에 있는 일인데 뭔가 그 굉장히 이모셔널한 케이스인데 그냥 뭐 한 번 안아주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나도 참 짜증나면 내고 뭐 에 몰라 이러고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자 좋아 그러면 내가 제일 많이 잃을 수 있는 게 뭐야? 최악의 상황에서 그럼 난 이걸 피하고 싶긴 해 내 마음이 너 나한테 뭐 해줄래? 나 너한테 뭐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이제 얘기하는 방식이 좀 가족들끼리 좀 맞지 않는 거 같아. 항상 그 흑백놀이처럼 약간 이렇게 구분지려고 하고 1 아니면 0 뭐 이렇게 구분지려고 하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항상 우리의 결과 자체가 결국은 손익 아니니까 뭐 수익 아니면 손실 딱 나는 거기 때문에 맨날 맨날 그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생활에서 좀 그렇게 하려는 것도 좀 있지 근데 그걸 약간 좀 고쳐야 돼 근데 솔직히 일상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힘들어 되게 힘들어 주변사람도 힘들어 괜히 뭐 높은 사람이 초를 다투며 일하는 사람들 안정보다는 변화를 편안함보다는 긴장을 선택한 이들의 밤은 그렇게 깊어갑니다. 다음 날 오후. 무슨 일일까요?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던 김인근 씨가 자리에 서 있습니다. 선뜻 딜링에 나서지도 못합니다. 딜러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열의 아홉은 손실일 터. 처음에는 그거 자체도 굉장히 뭐 그러니까 처음 트레이드 했을 때 그거 되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거든요. 내가 오늘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는지 손실을 냈는지 내가 바로 나와서 또 저희 회사 내에서도 다 알게 되니까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데 결국 그것도 그 제가 하는 그 외환 딜러라는 직업의 정말 그 일부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지금은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. 소리 없는 돈의 전쟁터에서 매일 이기는 전쟁만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베테랑 딜러 김인근 씨에게도 손실은 악몽입니다. 마치 살아있는 듯 시시각각 변화하는 외환시장. 그 속에서 손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딜러로 성공하느냐, 그렇지 못하느냐를 좌우하죠. 사모님, 네. 오늘은 어떠셨어요? 오늘 장이 좀 어려웠네요, 조금. 1130원 뭐 레인지를 생각하면 30원 뚫고 올라와가지고요. 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, 네. 사모님, 개인적으로? 개인적으로 오늘은 마이너스 났습니다. 많이 마셨어요? 아니요, 뭐 그냥 감별했을 정도로. 결국 자신과의 승부인 셈입니다. 빨리 털어버리지 않으면 다가오는 기회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그날 오후 김인근 씨는 해외 외환 시장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. 저 좀 안 좋게 끝난 날은 좀 반성도 하고 이제 복비라고 그러거든요. 그날 딜했던 걸 다 떠올리면서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렇게 반성하는 게 있는데 좀 안 됐을 땐 그 복비를 좀 많이 하죠. 복비도 많이 하고 내일은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하죠. 장이 끝난 후에도 해외 외환 시장에 눈을 떼지 못하더니 결국 퇴근 후 그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. 24시간 열려있는 외환시장. 마음먹기에 따라서 만회의 순간은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. 아, 쉴 때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그 서울장 끝나면서 지금 뉴욕장을 좀 기대하는 게 있어가지고요. 일단 지금 포지션 제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지금 런던장 좀 체크하고 있고요. 좀 일단 11시 반 정도에 일단 뉴욕장 체크하고 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일단 그 각종 뉴스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런던이랑 뉴욕에 있는 지금 브로커들이랑 좀 얘기를 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사무실 밖에서 딜을 할 경우에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원래 그 사무실 내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요.
이제 항상 어떤 급박한 일이 사무실 밖에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딜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사무실 밖에서 딜을 할 경우 반드시 회사에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. 외환 시장이 제 맘처럼 움직여주지 않을 때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느냐가 외환 딜러 김인근 씨의 위기 대처 제1법칙. 그만큼 정보에도 민감합니다. 대략적으로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뭐 아침 7시까지 문자가 오는 게 토탈 한 60개 정도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. 네. 그것도 신경 쓰시겠어요? 그래서 나중에 잘 때는 네, 묵음을 해놓고 자죠. 24시간 열려있는 세계 외환시장은 시드니장을 시작으로 서울, 일본장, 싱가포르장, 그 다음으로 런던과 뉴욕장이 이어집니다. 일단 제가 뭐 집에 오는 시간이 한 8시, 9시 뭐 이 정도 되는데요. 그때는 일단 런던 시장이 계속 시작되고 있는 중이거든요.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TV 통해서는 런던 시장 정보, 그 다음에 뭐 각종 그 선물 정보들, 상품 정보들, 그다음에 또 그 브레이킹 뉴스라서 속보들도 많이 들어와요. 그래서 그런 걸 좀 얻을 수가 있고요. 한국 시간 11시 반이 되면 이제 뉴욕의 주식시장이 오픈이 되거든요. 그때부터는 또 이제 뉴욕 주식시장도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. 이 안에서 다시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고 자신만의 시각으로 또다시 외환